안녕하세요. 전국의 핫한 여행지를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고 소개해드리는 여행나라입니다. 경북 문경의 봉천사에는 개미취가 만발해 있어 전국의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경북 문경시 호계면 봉서이길 201길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차는 무료이며 축제 기간에는 만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권 만원을 끊으면 개미치 포토존 안내 책자를 줍니다. 경북 문경의 봉천사에는 매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연보랏빛 개미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봉천사는 지천에 피어나 있는 개미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전국의 많은 사진작가와 사진동호회의 출사지로 각광받고 있죠. 3천여 평의 비스듬한 산자락을 가득 채운 개미쥐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 잎풀로 다 자라면 키가 어른 키만 할 만큼 2m까지 크게 자랍니다. 해발 360m의 나지막한 월방산 자락에 위치한 봉천사는 개미쥐 군락지를 소개하면서 축제 기간에는 주차가 곤란할 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남반과 사진 포인트가 되는 바위 등 오래되고 큰 소나무들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개미쥐 군락지에는 탐방로가 잘 되어 있어 이리저리 둘러보기 너무 좋죠. 어른 키만큼 자라는 개미쥐 군락지내로 들어서면 움통꽃 속에 푹 사여 셀카를 찍어도 잘 나옵니다.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일렁이는 개미쥐 너무 아름답습니다. 코끝에 다가오는 은은한 향기도 기분을 업시키기에 충분하죠. 꽃 속에 푹 파묻혀 있노라면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간간이 숨겨진 가을꽃 코스모스도 보이는군요. 마치 폭설이 온 듯한 느낌마저 드는 하얀 세상 그 자체입니다. 개미쥐의 꽃말은 기억 그리고 추억이라고 합니다. 개미쥐는 크게 자라는 풀이어서 바람에 부러지지 않도록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놓기도 했지만 원래부터 줄기가 튼튼하고 강한 식물이죠. 군락지 내에는 탐방로마다 여기저기서 사진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군락지 내 탐방로가 넓진 않지만 여러 갈래로 나 있어서 둘러보는 재미도 좋고 이곳저곳에서 배경을 바꿔가며 지천으로 깔린 개미쥐와 함께 사진 찍는 재미도 쏠쏠하죠. 푸른 가을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개미쥐 너무 예쁘기만 합니다. 빼곡한 개미쥐 군락지 탐방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밀려오는 벅찬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네요. 군락지 내 탐방로 중에도 조금 넓은 살길인데요.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희들은 9월 28일에 방문했는데요. 거의 만개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간 비가 오지 않아서인지 조금 말라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까지이지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꽃이 금방 피어났을 때에는 보랏빛이 완연하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조금씩 흰색이 나타나 연보라로 변한다고 하는군요. 봉천사 대웅전 뒤편 야산을 가득 채운 개미쥐 군락지의 가장 높은 곳 쪽에는 인증사진 남기기 좋은 큰 바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군락지 전체를 뒷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스팟이죠. 옆모습으로도 찍고 V자를 그리며 찍기도 하며 뒷모습으로 만세 포즈를 하기도 하죠. 피사체가 되는 인물은 군락지에 있고 바위 높은 곳에서 찍는 사진도 일품입니다. 사진도 사진이지만 높은 바위에서 내려다보는 군락지의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개미쥐 메인 스팟 중에서는 왕건 바위가 있는 곳이 가장 핫한 포인트입니다. 순서를 한참 기다려 드디어 차례가 돌아왔는데요.
왕건 바위에서 내려다본 군락지 전체의 모습은 너무 인상적이고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봉천사 주지인 지정 스님이 10년 전에 몇 포기만 심었는데 빠른 번식력으로 오늘날 이렇게 산자락을 뒤덮어 전국적인 가을꽃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는군요. 번식력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애써서 가꾸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아름답게 조성되었을리 만무하겠지요. 봉천사 대웅전으로 넘어가는 길도 참 이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뒤편에는 작고 아담한 장남스러운 전망대가 있어서 잠깐 올라봤는데요. 생각보다는 군락지 전체가 잘 보였답니다. 여기는 대웅전으로 가는 길목의 산신각인데요. 역시나 개미취로 가득하고요. 사찰 주변이 온통 개미취로 가득합니다. 대웅전 뒤편에 군락지가 메인 스팟이라면 대웅전 앞쪽에도 서브 스팟으로 개미취 군락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웅전 옆쪽으로 난 길을 따라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죠. 대웅전 앞 넓은 바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창고 주변으로 개미취가 가득 자라나고 있습니다. 메인 스팟보다는 더 풍성하고 촘촘하게 심겨진 것 같네요. 서브 스팟 군락지도 나름대로 둘러볼 만한 매력적인 곳이니 빠뜨리지 말고 둘러보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곳입니다. 봉천사에 오셨으니 대웅전은 꼭 가봐야겠죠. 대웅전 앞에도 온통 개미취로 가득합니다. 이곳도 탐방로 사이길을 만들어 놓아서 나들이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철늦은 해바라기가 여기저기 심겨져 있어 포인트로 잡아 사진 찍기 좋아요. 대웅전과 섣불 그리고 개미취와 함께 인증사진도 남겨보세요. 개미취로 둘러싸인 약사열의 자산도 참 인상적입니다. 대웅전 앞에는 거대하고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요. 오래된 수령의 소나무가 멋지게 자리하고 있어서 사진 스팟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서브 스팟의 개미취 군락지가 병풍처럼 자리하고 있어 아름다운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 좀 찍어본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멋진 사진은 찍히는 피사체도 한몫을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사찰 내에는 따로 음료수를 판매하는 곳은 없는데요. 다만 대웅전 바로 옆에 축제 기간 동안에는 입장한 모든 분들께 시원한 한방 오미자차와 맛있는 노토리 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눈치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답니다. 가을 장취 물씬 나는 문경의 봉천사의 아름다운 개미취를 만나러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여행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